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창원에서 양품비빔밥 플러스 국수, 부추전 이렇게 세 가지를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 제 인트로를 안 찍어가지고 지금 먹고 이미 찍은 겁니다. 지금 그냥. 아니,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요. 밤이 됐죠? 밤 12시입니다. 존나 추운데 여기서 철도에서 인트로를 찍는 남자 맛밤. 네, 가시죠. 아니, 갔다 왔잖아. 아, 일로 가야 되나? 아니, 여기. 아, 저도 일로 가야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요게 이제 지금 양품 비빔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종국수라고, 아, 총국수. 총국수라고 여기 메인. 그 다음 플러스 이제 부추전. 이렇게 총. 창원에서 또 맛있게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역 근처에 국수집이죠? 그죠? 맞아, 여기 진짜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예, 유명해가지고 제가 어제 계속 먹고 싶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우. 와우. 입에서 혹시 그 국수 뭔지 알지? 녹아버려요. 신놈 같아요. 속으로써. 아,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진짜 국물까지.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바로 나와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있잖아, 이런 시간대 때문에 진짜 빠르게 먹어요. 메롱 하시는 것 같아요, 맛방님. 응? 국수를 먹으니까 온센스인가 봐요. 그러네요. 밥 좀 비벼주세요, 밥. 네. 또 귀여운 밥을 좀. 어우, 귀여운 밥인데. 동그라스 밥이요. 양품 비빔밥. 이건 못 참지. 와, 이건 진짜 고기가 필요 없어요, 이건. 야채 봐봐요. 와,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서 이 비빔밥 이런 거 야채를 건강하게 먹어요. 아닙니다. 다이어트 안 하십니다. 진짜 안 하세요? 이제 곧 할 겁니다. 와방님, 좀 뽐을 내셨다. 별을 붙이셨네요. 어? 뽐을 내셨어, 뽐을. 학생들이 장난쳤나봐요. 제가 오늘 아파트 PC방 저 행사 PC방 갔다 와서 나는 몰랐는데. 야, 나 빨간색 붙여버려 그냥. 그래도 나는 바보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그 스티커가 옛날에 어렸을 때 추억이 있네요. 등 뒤에 저 집에 갔는데 엄마가 등 뒤에 뭐라고 했는데 거지라고 적혀있어. 거지. 아이고 어떻게 해도 좀 지금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 다 비볐다. 호주알 비빔도 저거 진짜 맛있게 먹어봐. 저 색깔 봐. 너무 짜지도 않고. 그렇지, 그렇지. 윤기 봐. 와. 와. 크게 한번 떠야 되는데. 혹시 모르는 썸네일. 마방이 입 터져. 아, 썸네일. 근데 썸네일도 진짜 먹어야죠. 아, 입 터져. 오, 뭐야. 이거 쑥 들어가잖아, 생각보다. 이거에 밥알 3개. 한, 둘, 셋. 어우, 저거. 봉한 들어가도 2개 없었고? 반대쪽, 반대쪽. 오. 오. 냅킨을 쓰지 않는 남자. 냅킨 쓰지 않죠. 이 카메라 좀 해주세요. 그쪽만 좋아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저 새 카메라만 좋아하셔. 네. 아니, 저를 좋아하세요, 저를. 아, 진짜 맛있다. 그 다음에? 뻑뻑하니까 그 국물 따뜻해. 혹시 와, 따뜻해. 최고다, 최고의 조합이다. 와, 진짜 맛있다. 나 저는 이거 국수도 맛있는데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요? 저는 비빔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구독자로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추전 있잖아요. 네. 부추전은 쌈처럼 밥이랑 같이 한번 드셔서 드실 수 있어요? 네. 그 간장만 살짝 찍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딱 좋지, 딱 좋지. 그것도 사이드 쪽이 약간 바삭. 야, 이 쌈을 간다고? 딱 적당하다. 와, 적당하다.
저기 진짜 와. 약간 까나페 같아. 전밥이야 전밥. 전밥. 시작치고. 보여주고. 와 전밥. 어 떨어진 거 어쩌고. 전밥. 와 전밥. 전밥. 찍어가지고. 전밥 맛있죠? 아니, 제가 저거 워너비거든요. 진짜 맛있어. 아 그리고 전이 진짜 맛있어. 부추전이. 아 제가 원하는 스타일 진짜. 전화 스트레이터 그죠? 거기 무슨 약간 뒤에 대시벨 같은 게 있어서 너무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감스터들이랑 예전에 했잖아요. 아 그거 맞죠 맞죠. 아 여기 뜨는 거요. 나나나님 22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형 국수 먹고 싶다는데 국수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떠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국수만 쳐다봐가지고 한번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 어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막방님이 표현 잘하신다. 진짜 맛있어. 충동충동 넘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 지금 막 배달하는 중 충분히 계속 들어와. 맞아 맞아. 완전 맛집이라고. 천천히. 맛집은 포인트야? 아니 아빠님 이걸 저 저걸 또 좋아하시는데 빨리 먹고 싶을 텐데도. 어, 빨리 먹고 싶을 텐데 약간 그 전기차 같아요. 아, 소리가 안 나. 저희가 타고 살짝 찍어서. 아, 전이 진짜 맛있다. 제가 걸뱅이는 아닌데 전이도 조금 먹고 싶네요. 네? 전이. 아 전이야. 아 와빠님 죄송합니다. 아, 젓가락. 어, 눈을 좀 무섭게 뜨셨는데. 아니 아니. 약간 사먹다. 이 사이드 라인 진짜 오, 맛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다 드릴게 여기다. 나 국물 또 있으니까 여기. 내려갔어. 네. 와 이게 한번 씹을 때 기름이 그냥 쫙쫙 그냥. 나 한번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되게 이분이 전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이 안녕님께서 전을 엄청 좋아하시네. 아니 아니 전맨. 아 전맨이야? 네, 왜냐면 보이는 좀 약간 소년 전 남자. 어 여기서 여기서 왜왜왜 뭐 하시려고? 설마 설마? 전제비? 설마 전을 재봐서 접어서 오고 파르페스타에? 가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넣었는데 맞지? 아니면 초콜릿? 깨끗하게 닦고 뭔가 있나요? 아까 입 닦은 건데? 우와 우와 와 저 입에서 기름 진짜 대폭발 대폭발. 와, 저 입술 반들반들한 것 봐. 와 어 폭 어 그 폭 폭 쓰면 안 돼. 아 그 속에 들어와 똑같아. 따봉 와우 와우 어, 설거지를 해서 설거지. 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비빔밥 국수 그 다음에 마지막 전까지 깔끔하게 먹방을 찍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다음 주는 또 대전을 가기 때문에 대전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반은 좀 조그맣게. 예, 반은 좀 조용하고. 이유가 좀 컸죠.